양파, 마늘, 생강, 고추씨, 붉은 소금, 그리고 물과 간장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물이 3이고요. 간장이 1이에요. 3대 1의 비율로 끓이면 돼요. 간장게장의 기본인 간장을 만들기 위해선 각종 채소와 간장을 넣고 2시간 정도 끓여주고요. 야, 진한데요. 벌써 맛있겠다. 치킨 간장에 돌기를 푹 담가주면 됩니다. 살이 쫄깃하고 단단한 돌기는 간장에 넣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게에 간장물이 스며들어야지 맛있어요. 하루나 이틀 숙성했다가 드시면 돼요. 아,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예, 간이 배야죠. 가을의 맛이 물씬 느껴지는 간장게장 완성! 이제 딸이 솜씨를 발휘할 차례인데요. 지금 들고 오시는 거 뭐예요? 이거는 저희 양념게장에 들어가는 황태랑 조청입니다. 황태를 넣으면 좀 감칠맛과 시원한 맛이 더해지고요. 조청을 넣으면 조금 더 단맛의 풍미가 높아집니다. 딸 가희씨만의 황금 비율로 만든 간장을 40분간 푹 끓여줍니다. 풍미를 더해줄 다진마늘과 매콤함의 극치 고춧가루까지 넣고요. 24시간 숙성시켜주면 양념장 완성! 이제 곶게와 잘 버무려주면 곶게의 달달한 속살과 빨간 양념이 만나 가을의 매콤한 맛이 완성됩니다. 양념게장!